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싶은 분들 안녕하세요. 날도 궂은데 박수 주시는 분들 눈 동그랗게 뜨고 노래 딱 끝났는데 박수도 안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박수 주시는 분들 내가 볼 땐 사람이 아니네.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야. 사람 새끼가 아니야. 사람 새끼가 아니야. 아마도 저기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일 거야. 감사해요. 원점? 지금 분위기가 원점 분위기냐 지금? 오랜만에 불러. 원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주시는 분들은 신선이고 선녀고 천사고 이런데 눈깔이 딱 그렇게 또 박수 안 주시는 분들 왜? 왜? 지금부터 박수 안 주면 선님들한테 이쁘니까 하는 거지. 이쁘니까 관심 있으니까 하는 거. 네네네. 아 예예. 예. 아우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앞에서 그냥 우리 저기 덕진이하고 빈둘레가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좀 오늘 좀 부담스럽네.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우리 팬님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난 부담 가지고 막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게 괜찮아요. 어저께 많이 주셨잖아요. 어저께 내가 여기 중에서 최고 많이 받았어. 최고 많이. 오늘은 최고 조금 받아도 괜찮아. 우리 팬님들 부담 갖지 마세요. 알았죠? 원점 이거 불러야 돼 지금? 지금 불러야 돼요? 나이 좀 생각하고 좀 시켜봐. 나이 좀 생각하고. 내가 지금 원점 부를 나이는 아니잖아. 그래도 오라버니 애창곡이니까 정성스럽게 한번 불러드릴까요? 촬영 인사 원점 갑니다. 헤이
신나는 걸로 달려볼게요. 괜찮았어요. 엄청하시는 분은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선일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최고의 우리 신선. 우리 신선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자, 남남으로 만났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따뜻한 눈빛을 봐주시니까 무슨 가족 같아. 너무 좋습니다. 더불어 박수도 주시면 나 여러분들 사랑하게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사랑해도 될까요? 자, 한번 가자! 남남으로 만나서 살아왔던 속에 믿고 살아봐라. 남들 보는 앞에서 나 슬퍼도 울지만 늘 못한 나의 사랑 연애 수없이 무너져가나. 이 길에
신하는 색깔도 뭐 이런 거 꼽아주시면 감사할 일이지. 그런데 사람 기분 문제는 오빠 이거 파란 거로 나 바꿔주면 안 되냐? 파란 거로 좀 바꿔줘라. 사람 기분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복돈이란 얘기야. 이 복돈을 갖다 나는 배를 불리겠다 이거요. 봐, 이? 아, 이것도 가. 아, 그럴까요? 감사해요. 예쁘신 분들은 진짜 이렇게 소리 없이 진짜 너무 예쁜 짓을 너무 많이 하신다니까. 세상에, 이거 저기서 안 바꿔준대. 우리 감독님 바꿔주시면 안 돼요? 감독님이? 봐봐, 이게 복돈이 딱 없어. 복돈이, 이런 게 복돈인 거지. 그죠? 여러분들 막 저기 투자해가지고 막 배를 불리잖아. 바로 없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말고 없어.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에 나 그 마지막 소리 좀 하지마. 시뻘 나 아주 죽을 것 같아 진짜. 스팔라가지고. 아마 그럼 이거 왜 이거 싫은 거예요 이거? 이? 그럼 여기 잘생긴 우리 여기 사장님이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거 파란 걸 하나? 이? 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부탁해볼게. 아 그럼 우리 사모님. 사모님. 우리 이쁘신 사모님이 바꿔주실 것 같아. 얼굴도 예쁘시지. 마음씨 벌써 소스를 딱 주잖아. 지갑 뻥뻥 이 사람한테 있다고 어떡하냐고. 어우 감사해요. 고마워요. 언니 이거 복돈이야 가지고. 예, 복돈이면 받으세요. 복돈이라서 괜히. 그래가지고 감독이 나 10만원 손해는 것 같아. 저가도 내 10만원은 만들 수 있었거든. 아무튼 괜찮아요. 네, 복돈이라서. 복돈, 아니요. 복돈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돈에 기운이 좀 있으시라고. 시방 3세 부처님과 84,000 금복보와 부달성 상무원 스님 내 지성귀하오나니 자비하시고 울력으로 구보살 펴주시옵시고 299,000 동명동이 대자대비 소원성취 그 돈 갖고 천배 만배를 불려주시옵소서. 당신이 네. 어머 세상에 예쁘신 분들은 틀려도 예, 불려서 가는 거예요. 불려서. 불 두 배 불려서. 5,000원 주신 분 너무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어떤 분이신지 몰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어떤 분이 주셔서. 진짜, 나 오빠 덕분에 돈 이렇게 많이 벌었다. 반땅 할까? 반땅? 예? 씨발, 저 괜히 얘기해가지고 1,000원짜리 또 주게 됐겠지. 아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이 돈 때문에 너무나 애도 쓰시고 돈 많이 버시는데 그냥 많이 힘드시고 그런데 이렇게 이? 가족들 보살펴야지. 그지 같아 갖다 바쳐야지. 얼마나 힘드느냐고. 그죠? 많이 힘들죠? 우리 여기 저기 말금님? 말금님 보니까 진짜 힘들 것 같아. 거기서 노심초사 우리 주인공이 좀 남한테 뒤지지 않을까 처질까 싶어가지고 공연 볼 시간도 없어. 거기도 돈을 핸드폰 보고 돈 갖다 주느라고. 아유 보면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거 많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어우 감독님 이렇게 소장해 주셨네. 이렇게 많이 주셨어. 감독님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까지 주시면 어떡해요. 저거 애껴서 한 다섯 번은 주실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귀한 돈 가면서 5만원짜리 하나 꼽아놔야 됩니다. 요즘에 돈 꼽는 것도 비하네. 경기도 어렵고 다들 힘드신 분위기에서 막 거지들 막 돈 이렇게 꼽고 나 진짜 너무 죄송해가지고 막 미쳐버리겠어. 내가 안 꼽으니까 나 돈 없는 줄 알아. 돈은 내가 제일 많이 꼽는데 연병. 자 저기 이거 가자고? 한번 갑시다. 가자 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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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언니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또 저런 게 하나씩 나오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네. 또 이 장고 아닌데? 장고는 쌍장고 나죠. 쌍장고. 에이, 바람이 속은 주고 가자. 요즘에는 힙하고도 많이 씨부릴 필요도 없어. 나 옛날에 24년 전에 각설이 시작하면서 공부 숱하게 했네.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얘기, 의미 있는 얘기, 좋은 얘기. 각설이가 무엇이냐? 각설이라고 다 이렇게 각설이 옷을 입고 나면 다 각설이냐? 이렇게 입고 나면 다 각설이 같아요? 각설이가 각설이 짓을 해야지 각설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 시대 변천에 따라서 그냥 드립하면 대박 흔들고 막 노래만 하면 그게 땡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네. 나도.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니까. 각설이들 옛날처럼 풍자를 하고 해악을 하고 웃음을 드렸던 그런 시대는 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됐어 빨리 노래나 해 이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까. 옛날에 각설이 보면서 배꼽 빠지게 웃고 정말 힐링하고 갔던 그런 시대는 그냥 보면서 기때기 즐겁고 눈구멍 즐겁고 이제 이렇게 즐기다 가는 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박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웬만큼 웃겨도 웃지도 않아. 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엄마예요? 엄마하고 아들이요? 엄마하고 아들. 내가 이게 엄마하고 아들인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 지금 29살이거든요? 29살이야. 내가 그 녀석 키우기 위해서 진짜 각설해가지고 온갖 그 새끼한테 다 쏟아붓네. 지금 이 나이 딱 되고 그 새끼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나니까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식한테 너무 올인하지 마. 너무 많이도 주지 마. 재산 있는 거 물려줄 생각도 하지 말고 절대로. 알았죠? 내 이 새끼 앞에서 얘기하는 거요. 아이고 세상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이 미국 유학 보내줘 중국 유학 보내줘 이래가지고 지금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는데 남보다도 못하네. 남보다도 못해.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취직한다고 사회 나가면은 사촌이래. 사촌. 그러다 이제 결혼하잖아? 그러면 팔촌. 그러다 이제 외국으로 가잖아? 해외 동포. 막 이렇게 변해. 새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끼들은 부모로서 의무적으로만 키워놓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현명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아서. 아들아 내 말이 맞냐 안 맞냐? 엄마가 돈 하나도 안 물려줬으면 좋겠지? 저봐 부모들이 한국 엄마 아버지들은 저래도 틀려. 뒤에서 그냥 뭐 맞아 이래야 돼. 안 줘도 돼. 박봉이라고 뭐 막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알았죠? 부모들은 그런 의무가 있어요. 자식들 열심히 키워서 얼마씩 주면 그 부모들이 그 돈 가서 써가니 다 나중에 시집장가 가고 우리한테 보내주지. 그지? 엄마한테 용돈 조금이라도 드려. 알았지? 약속해 나랑. 네가 얼마? 네가 약속해. 엄마한테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엄마 이렇게 키워줘도 감사합니다. 다만 몇 푼이라도 엄마한테 주면 엄마가 그 돈 다 저금해 놓지. 근데 부모들은 그렇더라고. 새끼가 돈을 조금씩 주면 그 돈을 받아서 써서 간 맛이 아니야. 그냥 줬다는데 기분이 좋아. 새끼 키운 보람도 있고. 이? 그렇지 않아요? 난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300만원씩 나는 다 막 용돈 주는 년이요. 부모한테 300만원씩 용돈 주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 여기 없어요? 없잖아. 여기 부모님한테 300만원씩 용돈 주시는 분. 부모님한테는 안 갖다 줘도 나는 갖다 주잖아. 난. 아유, 엄마한테 300만원씩 용돈 꼬박꼬박 주면서 어느 때는 이렇게 힘들면 일하면서 한 달에 300만원씩 저거만 금방 빌딩 살 건데 나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매일 밤마다 그냥 생각하고 자. 우리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용돈 안 들어. 아니까? 헐, 요 시기가 그냥 어이가 없어서 헐 그러네. 자식이란 그런 거 아니오. 요즘엔 자식 키워놓고 나니까 엄마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노인네들이 그러잖아. 얘들아 얘들아 나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그럼 요즘 자식들이 엄마 병원에 가자 왜 아플까 가서 고치자 이런 게 아니고 엄마 늙으면은 나이들만 다 아픈 거예요 그런다잖아. 그래서 자식들이 무서워서 자식 승용차를 못한대.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아프다고 말했다가 엄마 승용차 타 그러면 승용차 딱 태워서 어디로 가냐? 현대판 고려장 요양원 한다 말이지 요양원. 그래서 자식 차는 무서워도 못한다는 게 요양원 한번 가면 끝이야 못 나와. 여러분들 우리 요양원 가지 말고 삽시다. 아셨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 돈. 가자. 힘. 가자. 헤이.
누가 치웠어? 이것들이 나 돈 못 번다고 깜보네. 안 쪼보잖아. 에? 와마? 뒤에 돈 많다고요? 뒤에 돈 많아요? 그래? 난 돈 못 번다고 깜보는 줄 알고. 야, 미끄러져도 이 무대에 서는 사람들 무대를 뒤져도 행복한 거. 아니, 병원비가 더 나올까봐. 괜찮아. 내가 24년을 탔는데 우리 엄마가 그래. 야, 미끄러운데 조심해라. 뼈 부러지고 이런다. 그리고 뼈 부러진 거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다리 쭉 찢어지면 거시기니까 찢어진다고. 째진데 더 째지면 어떡하냐고 자꾸 그래. 근데 솔직히 뭐 내 거 째지는 거지 뭐, 그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즐거우시면 됩니다. 아니 이쪽은 뭐 그지 보려고 막 떼거지는 어떻게 와주셨어? 예? 우산 접고 편안하게 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 아니 커서 뭐가 되려고들 그 말들을 안 들어. 단장님 다음에는 여기다 커튼을 이렇게 쳐요. 에이? 여기다 이렇게 커튼을 딱 쳐 놓게 이렇게. 에이? 그 봐, 커서 이게 말 잘 들으려고. 커서 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 잘 들으려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여신 하나 팔아주라. 솔직히 이 여신 내 건 아니여. 여신 내 건 아닌데 우리 단장님 건데 우리 단장님 오늘 개털되게 되겠어. 우리한테 시간 다 미루고 옆도 안 팔고. 솔직히 쌍장 올리라니까? 어? 하지 말래, 미끄러지냐고. 왜? 시발, 시발, 조지, 시발, 조지. 여자는 예쁘게 갖고 해야 돼. 나는 가만있어 봐. 아니, 너무 예쁘면 여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그래도 너 얼마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지 알아, 이뻐가지고. 아우, 진짜. 아이씨. 앞머리가 이렇게 와. 그래도 앞머리 뽕이지, 뽕. 아이씨, 뽕을 좀 살리고 싶어. 그지는. 너무 예쁘게 생기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민들레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나는 부담 없어. 봐봐. 너 할 때는 그래 저만 보여주는데 나 할 때는 그래도 가까이 보고서 전현이 얼마나 못생겼냐고 가보자고 오잖아. 오잖아. 나 가까이 보니까 예쁘지. 그죠? 저쪽에서 보면 못생겼다 그래. 나보고 무섭대. 그렇게 말하면 지들은 더 무서운지 모르나 봐. 이? 그러나 봐봐. 찬찬히 봐봐. 귀엽지. 깜찍하지. 똑똑하게 생겼지. 배움 있어. 여 지지배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맞다 생각하면 박수 한번 주실까?
자, 내 말 들었지? 뒤에도 많다 그러니까. 아, 덕질이가 그냥 하도 오, 뒤에 이렇게 노란 거 뭐 세상에. 어? 제 감사. 그거 알았어요. 그 달래강은 시간이 내가 짜여지니까 새벽 4시에 해줄게. 알았지? 아유, 말그마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에? 저기 민들레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닭까지 챙기구려. 괜찮냐? 민들레 눈깔 들어간다. 왜냐면 오늘은 어저께 했으면 좋았을 것도 오늘은 네가 많이 보나 내가 많이 보나 덕질이가 시동을 걸었어. 뒤에서 세보자. 그 지는 일단 오늘 많이 벌었다 이거지. 어제 샜어야 했는데 어제. 이게 압도적일 때 어제 샜어야 했는데. 어제는 지가 딸릴 것 같으니까 세자 말 안 하더니 오늘 지가 압도적일 것 같으니까 세지. 세! 어디 갔어 덕치? 도망갔어. 에? 도망갔어? 아 근데 덕치이 벌은 거 반도 못 벌었어요 지금. 열심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지금부터 이제 아니 이거 친정엄마 하나 주고 요거 쌍장구 줘.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저희 각설이들은 이곳에 우리 노라조 공연당 정말 명당자리인 것 같아요. 에이? 여러분들 맨날 평생 명당자리 찾으러 다니잖아. 명당자리. 명당자리가 어딘지 내가 가르쳐줄까? 에이? 가다 명당자리 가서 이거 직원 뭐 이런 거 수맥 보고 뭐하고 그런 게 명당자리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서서 뭐 즐거운 마음이 있어 그게 바로 곧 명당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명당자리 계십니다. 그치요? 시부라는 거 동네가 감 이렇게 좋은 사람은 박수도 주고 그러는데 동네가 왜 이겨 대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부터 이 명당자리도 여러분들 힐링하시고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돌아가시면 하는 일마다 대박 내실 거예요. 대박 나시라고 영심아가. 범년자 시와연 풍돌아 들고 이씨 한양의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여 풍왕이 어찌 생겼구나. 풍왕 눌려 대궐 짓고 대궐 앞에 육조로다 오양문화 각산에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왕십리 정룡이여 동구만리가 백호로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마음껏 뜻과 잡순 대로 소원 성취하시고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 말고 정말로 못 살겠어서 돌아가시길 난 3일이라도 앓고 4일째 되는 날 껌뻑 껌까닥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영심아 감사합니다. 친정엄마 갑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또 우리 엄마가 생각납니다. 친정엄마 한 곡 띄워드릴게요. 시집 가면 너무 미안 친정 생각 말라시며 쌀쌀 맞게 땅쳐하며 잘 살거라 아도 엄마 부엌장으로 저절로 남북 나라 흘러가면 조각구름 끝머리에
계시다는 건 엄청난 행복이에요. 그죠? 4위! 4위 생각 한답시 고추마늘 못된자 이 못하니 저 못하니 바리바리 이거 지고 그 마음 누가 몰라 이 마음을 장구 속에 한번 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간사! 장구는 이렇게 차야 되겠다. 저쪽 보이지? 열심히 했지 않으세요? 그죠? 만 원의 가치는 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나 옆바구니 하나 줘봐요. 이렇게 우린 이 감사를 노래 부르네
주신 거는 이 앞에다 자랑스럽게 꼽아야지. 꽃처럼 예쁘게 요렇게. 이런 식이면 참 곤란한데. 살다 보면 뜻밖의 행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감독님 맞죠? 맞죠? 한번 안아도 될까요? 한번 안아보자. 동네 오빠, 동네 가장 힘든 똥나. 네? 뭐? 아, 감사해요. 왜? 네? 정말 너무 두꺼운데요? 어? 아, 이러지 말고 반씩 나누자. 이렇게 너무 힘든데. 네? 진짜 받아가려고? 아, 세상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덕질이 어디 갔냐? 이 새끼 어디 갔어 덕질이? 네? 이 덕질이 어디 갔냐? 이래.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아휴,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일정 잡기도 힘들어 죽겠어. 일정 잡으려고 팬님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이거 공지를 올려야 돼. 진짜, 아우,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먹고 사는 거니까 할까? 일정 잘, 꼬박꼬박 일정 올릴까? 일정 올, 오빠 일정 올릴까? 저기, 저기 짝꿍이에요? 왜? 왜 자꾸 자꾸 불러? 저렇게 눈치 없게 짝꿍이래도 짝꿍이란 말 하지 말아야지. 짝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짝이 있다는 거. 에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저기 어린 민들레도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맞지. 그럼 내가 뽀뽀만 인정해줄게. 뽀뽀해. 뽀뽀해. 뽀뽀 한번 인정할게. 네, 네. 애인 있어. 어, 신청곡. 그렇게 안 보이는데. 신청, 아니, 제목이 뭔데요? 정주지 아들이 5만원인 거 아시잖아요. 전국으로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건데, 정주지 아들이, 에이, 그러면 2만원 하지만 부를까요? 3만원어치. 그래도 1절은 3만원인데 3만원어치는 불러야지 그래도. 7만원어치 어? 불러라. 네? 7만원어치? 7만원어치 정주지 하늘이 3번 눌러. 자, 정주지 고마워. 이따 가서 뒤지게 터지는 건 아니지? 없어요? 가자 정주지 하늘. 헤이! 이 노래 좋아하시죠? 정주지 하늘이 청을 함부로 좀 못 써. 그냥 예쁘신 분들이 어쩌는 게 그냥 반짝반짝하네. 얼굴이 저런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고
여기 언니들도 좀 인상 깊으시면 안 돼? 사랑하다 헤어지면 그만인 줄 나는 알아. 헤어지고 나는 눈물보다 아쉬워. 이제 그 눈물을 다시 사랑하도라. 정두지 않으리라, 요구주지 않으리라. 사랑 기쁨처럼 두 번 다시 주지 않으리라. 내가 이거 처음 불러보는 거라서 어디가 조금 어색했네. 그죠? 잘했어요. 가만 있어봐. 저기 거의 잘 못해도 만 원 태줄게요. 한 곡 더. 유로랑이가 노래 아주 의미 있게 잘 신청하시네. 한 곡 더 뭐 있을까요? 장윤정의 사랑아. 이거는 10만 원짜리인데 7만 원 주고 이? 알았어요. 잘생겼으니까 용서할게요. 자, 장윤정의 사랑 한 번 더 갑시다. 가자. 나 시간 얼마나 됐어? 예.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사랑 정성 듬뿍 넣어서 불러드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바늘에 와서 이틀 동안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영심아 팬클럽 정말 우리 가족님들이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성스럽게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덕분에 그냥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우리 민들레뿐만 우리 카페 회원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발 덕진님 가족들 다 같이 내 이 새끼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가 씨. 네.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저거 어떻게 나고 하셔야 돼요. 왜요? 왜요? 왜냐고요? 네. 지금 저기 또 부모님께서요 돈 주시는데 아니 돈 미리 줬어요. 아 그래요? 네. 돈 미리 줬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 덕분 그리고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여기 주말에 명소잖아요. 그래도 이 근교에 계신 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 그래도 곳곳 이렇게 찾아주시고 정말 우리 단장님 여기를 유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명소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어디 멀리 각설이 보러 가려면 참 힘들어요. 그죠? 기름값 들여야지 도로비 들여야지 가다가 또 이거 노래 듣다가 신나가지고 빵! 또 사고 날 수도 있어. 이 근교에서 이렇게 와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이것도 여러분 또한 복이고 행복 아니겠어요? 많이들 찾아주시고 주말마다 오셔서 함께 즐기시고 그러세요. 여기 오면 걱정 시름이 우선은 없어집니다. 우리 나 같은 것들 봐봐. 동기부여 안 받을 것 같어? 이 알게 모르게 이 동기부여라는 게 몸에 스며든단 말이지. 아셨죠? 정상이 벽대수야 수익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만 공산하니 쉬어 만들 놓다리. 이 시에 조선시대의 황진이의 명시요. 이거 생각을 해봐. 네? 여러분들이 갑 같지만 우리도 갑일 때가 있어. 이? 여러분들 돈 많고 갑이라고 너무 의시되지 말고 이 갑살들 열심히 놀고 옆팔면 하나씩 괴물게 또 하나씩 팔아주시고 이렇게 노는 자리가 와 공산하게 펼쳐졌는데 함께 박수 주고 즐기고 놀다 가란 말이오. 이? 씨발 하나도 못 알아들어. 뭔 소리지? 박수가. 이건 생각해보세요. 그죠? 다 이 글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어. 이런 걸 깨우치고 살아야 되는데 깨우치지 못하고 사는 우리는 바보 아니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저기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가르쳐주냐? 노노노. 그지인 영심만 가르쳐준단 말이야. 예, 여러분들도 앉아서 우리한테 뭐 배워가는 거 하나씩은 있잖아. 맞지요? 뭔지 알았어요? 응, 맞죠? 자, 별풀 같은 나의 사랑아 마지막 곡으로. 누가 신청했는데? 고모님 이따가 고모님 오시면 불러드릴게요. 저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예? 한동이 동료빠. 아 동료빠 그걸 잊어버릴 뻔했네. 저기 단장님 넓으신 아량하에 두 곡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가자 동료빠. 오빠 I love you.
감사드리고 결심하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마치고 뭐 이렇게 막 오셨어 급하게. 다음에 또 뵈면 되는데. 어디도 막 그냥 산삼이 막 나오네. 아유 우리 고모님 이렇게 막 풍부하고. 고모님 괜찮을까요? 집구석 흔들리지 않을까? 집 나왔어. 지금 우리 집 방 하나 비웠는데. 이 허수아비는 저는 가수는 아닙니다. 각설이로서 그래도 24년을 이 각설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만의 노래 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만의 노래가 참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심아 노래 1집은 허수아비, 2집은 흔들리는 사람 두 곡 있어요. 두 곡.
근데 노래가 이 노래가 아마 장윤정 가수가 불렀으면 엄청 떴을 건데 무명이니 그지가 부르다 보니까 뜨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래 참 좋습니다. 서정적인 허수아비 영심한 일집입니다. 고문 중성 영심한 허수아비 갑니다. 제 노래예요. 일집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괜찮죠? 이런 노래를 홍진영이나 장윤정이 불렀으면 진짜 크게 대박난 노래인데 아우 진짜.